박동광이고요. 네, 무진혁 지대 성북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. 반갑습니다. 무진혁 지대 성북은 서울시에서 만들어진 청년 공간이고요.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또 어떤 시민들로서의 활동을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입니다.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? 주로 프로그램 이전에 공간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고요. 뭐 공부를 한다거나 새로운 사람 만난다거나 뭐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요. 프로그램으로서는 일상과 다양성과 일상의 기술이 학교라고 해서 소그룹으로 배울 수 있는 학교들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채식 만들어 먹는 프로그램들이나 뭐 페미니즘 세미나들 하고 있고요.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맥주 만들기 워크숍 같은 것들도 네, 하고 있습니다. 커뮤니티 홀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구나 편하게 오셔서 이용하시면 되고요. 세미나실이나 다목적실 같은 경우에는 대관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대관 신청은 무진혁 지대 홈페이지나 스페이스 클라우드라는 공유 공간 중개해 준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에서 검색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. 승인이 나게 되면 비용을 지불하셔서 쓰시면 됩니다. 청소년 친구들 시험 기간에 한창 와서 시험 공부 같이 많이 이제 하고 했었는데 딱히 어려움 같은 건 없었고 본인들뿐만 아니라 누구든 같이 쓰는 공간이니까 이 공간은 떠들어도 되는 공간이거든요. 그러니까 더 시끄럽고 더 대범하게 네, 쓰셔도 좋을 것 같고 오갈 때 정리 정도만 잘 해주신다면 지금도 잘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네, 좋을 것 같고요. 청소년 친구들이 곧 뭐 1, 2년, 뭐 6개월 내에 이제 성인이 되고 청년이 되기 때문에 계속 이용하셨던 공간들을 사랑해주시고 주위의 친구들에게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다. 뭐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이 시설을 청년들에게 네. 네. 당부하고 싶은 말씀. 네. 이 공간들은 시민 모두가 함께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 같이 공간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서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어떤 뭐 규칙이나 규정 이런 것보다는 그냥 시민의식을 가지고 잘 사용하시면 좋겠다는 거고 공간이 이제 오픈했으니까 주위에 알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친구분들이나 뭐 가족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셔서 이용률이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고요. 프로그램들이나 뭐 또 공간의 행사 같은 거 할 때 페이스북 같은 데 이제 홍보하고 있으니까 좋아요 같은 거 뭐 해주시면 네,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이미 이용해 주신 분들이 되게 깨끗하게 또 정성스럽게 잘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르는 분이 없어서 아쉬워하지 않도록 잘 홍보해 주시는 게 저희의 지금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.